뉴욕 시가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20일 이상 내려지는 정학 처분 징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 유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역대 최장 확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여전히 로컬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제출 거부에 맞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20일 이상 내려지는 정학 처분 징계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무기소지 등 대단히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학 처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학생 징계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정학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최대 1년까지 등교를 금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킨더가튼에서 5학년 학생까지에게는 대한 교습 장소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에게는 대한 러닝센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물과 모조 총기 등의 사용 또는 무기 소지, 불법 마약 판매 및 배포,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 상해 및 상해 시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징계 규정은 2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잘못을 최대한 제한하고 되도록 짧게 정학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일 이상 정학 처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국 지정인이나 산하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호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 유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 대해서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 이탈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미국 등 외국에 태어나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선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역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뉴욕 한인회가 지난해 4월 국적 선택 기회를 놓친 동포에게 국적 이탈 선택의 기회를 달라며 미주 한인 2만 명에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하며 국적법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공식적으로 역대 최장 확장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시작된 경기 확장이 만 10년을 넘어선 겁니다. 황선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세는 이번 달로 120계열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닷컴버블 붕괴로 마무리된 기존 기록 120계열을 넘어선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평균 경기 확장세는 58계열로 현재의 확장세가 평균의 갑절을 넘는 셈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는 연평균 2.3% 성장했으며 20계열 동안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은 25%가량 불어났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분간 미국 경제의 확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여건은 반세기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뉴욕 증시를 비롯한 자산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경기 확장세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에 전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이민 세관단속국 ICE가 여전히 로컬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미들타운의 시청 및 공공기관에는 최근 이민자들의 방문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한 이민자 남성이 교통 위반 티켓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 미들타운 시청을 방문했다가 ICE 요원에게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들타운 시청과 공공기관 방문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민자 체포 이전 주민들의 시청 방문 횟수는 약 500회였지만 체포 사건 이후 5회로 줄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미들타운은 주민의 3분의 1이 이민자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지난 4월 뉴욕주 법원 행정처 OCA는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규정이 일부 로컬 법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들타운과 같은 로컬 법원에서는 여전히 법원 발부 영장 없이 ICE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 거부에 맞서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선균 기자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이비는 2일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2013-2018년 납세 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달 17일 스티븐 느무신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내놓으라는 세이비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자 법원으로 문제를 가져간 것입니다. 세이비는 소장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회의 권한에 대한 심상치 않은 공격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소송 제기가 나쁜 선례를 만들려는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개인의 비밀 납세 자료를 무기화하며 위험한 정치적 낚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장기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황성균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천대를 받고 있는 요즘 친환경 인식의 확대로 미국 내 스테인리스 빨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 음식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 번째 주가 됨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빨대 제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도니아의 미국 테이블용품 및 주방용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음료수용 빨대를 포함한 미국 전체 테이블용품 및 주방용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20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이 시장은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성장에 약 128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코트라 LA에 따르면 식용 레벨의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는 열 내구성이 강하고 음식과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방기구 소재라는 인식이 존재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빨대 중에서도 스테인리스 빨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존의 판매 품목 중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음료용 빨대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살펴보면 상위 3개의 상품이 스테인리스 빨대였습니다. 코트라 LA는 최근 친환경 천연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자각이 늘어나고 있어 실생활에서도 이를 실천하려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 중 가장 눈에 띄는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품목이 바로 빨대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출시할 예정이었던 운동화 디자인이 논란을 빚자 해당 에디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판매 중단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민의례 기립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켰던 미국 프로풋볼 선수 콜린 캐퍼닉이 운동화 디자인이 과거 미국의 노예제 시절을 상징한다며 항의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현재 이 운동화는 나이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캐퍼닉을 비롯한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는 온라인에서 공개된 운동화의 옛 성조기 디자인이 과거 노예제 시절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모욕적인 상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에 그려진 국기는 오늘날의 성조기와는 달리 좌측 상단에 13개의 식민지를 나타내는 별 13개가 원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후 다른 주가 포함되면서 성조기 속 별의 개수도 늘어났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지난해 9월 경기 시작 전 국가 재창을 거부하고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캐퍼닉을 나이키 30주년 대표 광고 모델로 기용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캐퍼닉의 행동이 애국심 대 인종차별이란 대립구도로 비화하면서 나이키 광고도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광고 이후 오히려 판매량이 늘고 주가도 올해에만 15% 이상 올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최고 부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2019년 각 주별 부호들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 등을 소유한 블룸버그 전 시장이 538억 달러를 보유해 뉴욕주에서는 가장 돈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9번째 부자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유리는 코크 인더스트리의 데이비드 코크 회장으로 당시 515억 달러를 보유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최고 부자이자 전 세계 부호 순위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워싱턴주에 사는 아마존 설립자 베프 베조스로 1570억 달러의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거버그가 710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부호 순위 6위에 해당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가톨릭 뉴욕 교구가 성직자들의 성학대 혐의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학대 피해 아동 관련법에 서명함으로써 오래전 일어난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습니다. 뉴욕 교구는 이와 관련해 발생한 소송들을 대처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들이 규정에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3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교구는 아동 성학대 관련 피해자 323명과의 합의를 위해 총 6,50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해변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오리에 쏘여 부상을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CBS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실비치에서만 52명의 관광객이 노란 가오리의 꼬리에 쏘여 부상을 당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도 지난 주말 가오리 독침에 쏘인 피해자가 3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오리는 수심 30피트 내외의 얕은 해변의 모래에 바짝 엎드려 생활하는데, 해수욕객이 발로 밟을 경우 꼬리 끝에 달린 침으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수요일인 3일 오후 쓰레기 수거 트럭이 뉴저지주 495번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에서 495번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유니온시티 관계자에 따르면 이 트럭은 유니온시티에서 495번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육교를 지나다 495번 국도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사고로 495번 도로 서쪽 방향 자동차 통행이 중지됐습니다. 3일 오후까지 부상자 명단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6월 미국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선전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2일 지난달 총 6만 4,202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 대비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자동차 미국 판매법인도 이날 지난 6월 총 5만 6,801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 대비 0.41%를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이달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펠팍 한인회는 7월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개최한다며 이달은 오는 26일 실시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상담은 펠팍 111번지 그랜드 에비뉴에서 열립니다. 양호 회장이 이끄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뉴욕주 베어마운틴 국립공원과 대동연회장에서 통일 산악회 주최, 산행 및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통일 과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정숙 원장이 이끄는 패밀리터치가 오는 25일에서 27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가족 캠프의 참가자를 6일까지 모집합니다.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여름마다 열리는 캠프는 부모와 자녀 등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즐거운 가족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안내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원만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문의는 201-242-4422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도 지난 시간에 이어 혈관 및 방사선 과 전문의이신 피로박 선생님과 그리고 도움을 주실 분 케일리 김 선생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정맥 관련에 대해서 증상을 네.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동맥 관련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동맥 관련 증상이나 질병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Yes. So tell about arterial disease and the treatment. So a peripheral artery disease is a very common problem. It causes narrowing of the arteries so that not enough blood goes to the muscles of the leg. It's also called atherosclerosis, and it's called hardening of the arteries. And it's from buildup of cholesterol plaque in the inner wall of the blood vessel that causes blockages. 네. 네, 저희 센터에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동맥 네. 관련 질병으로는요 네. 말초동맥 질환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질환은. 예, 동맥은 네. 이제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를 내보내는 혈관인데 네. 그 혈관에 이제 노폐물이 쌓여서 좁아지거나 아니면 네. 막히는 경우 네. 혈액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제 질병이고요. 그 동맥 말초동맥 질환의 원인으로는 네. 노화, 고지혈증, 흡연, 당뇨. 고혈압 등의 이유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말초동맥에 그 말초동맥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인지 So how do you diagnose about this peripheral arterial disease 네. and how do you treat? Right. So first we look at the risk factors like smoking,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high cholesterol. Or if you had a heart attack or a stroke, those patients, we do a ultrasound of the arteries to check the blood flow, mm. and we can identify the blockage in the arteries. Once we diagnose the blockage of the artery, depending on how severe or how where it's located, we can offer treatment. 네. 말초동맥 질환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요. 네. 먼저 그다음에 그 혈관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네. 동맥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분을 찾아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제 제안할 수 있는데요. 네.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수술 시술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떻게 네.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을 주로? Can you tell about more like procedure, like angioplasty kind of? Right. So a long time ago, surgery was the only treatment. 네. But now the main treatment is percutaneous. A procedure. That means I numb the groin, 네. I put a needle into the artery, and through that skinny needle I could put a tube, and the tube has a balloon that can open the blockage, or a tube that can keep the blood vessel open, or a drill that can actually remove the plaque. So there's many things that we can do through that little tube, and we can do it without anesthesia. And it doesn't take very long. So they go home the same day. 네, 네, 선생님. 네, 그 엔지오플라스티라는 네. 혈관 성형 수술은요. 죄송합니다. 혈관 성형술은 네. 이제 다리 안쪽에 동맥의 가느다란 선을 삽입해서 이제 좁혀지거나 막힌 혈관에 풍선을 넣어서 안쪽에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를 회복시켜주는 시술이고요. 이제 간단한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네. 당일 시술이 가능한 이제 시술입니다. 아, 그런 시술이 있는 줄을 몰랐네요. 네. 네. 그게 일부에서 말씀하셨나요? 뭐 90년대 네, 그 수술 그 시술도 90년대에 네. 이루어졌었나요? 영상 의학, 인터벤셔널 라디오로지라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네. 몸에 있는 혈관을 맵처럼 네. 이제 보면서 이용하는 시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여성 자궁 근종에 대한 이제 질문이에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네, 그 전문으로 그거를 수술을 하시고 시술을 하시는데. 대부분 여성 자궁 쪽이면 부인과에서 저희가 진료를 받고 시술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네, 그 질환을 치료하시고 진단을 하십니까? She's think about uterine fibroid is related to the gynecology department, the field. But she was a surprise. You're surprised. Yeah. So what's the connection, right? Well, interventional radiology, like I said before, uses the blood vessels as a map, to, like a road to follow, and every part of the body needs blood, and they have a blood vessel going to it. That includes the uterus and tumors like fibroids. So if I can get my catheter into the blood vessel going to the tumor and block the blood flow, then the tumor has no more blood, no more oxygen, no more food, and it's going to shrink. And we can do that for cancer in the liver. I can do that for aneurysms in the brain. We can do that for many different parts of the body. 네.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 영상 의학을 네. 통해서 네. 그 이제 가느다란 선을 통해 혈관을 따라서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라도 네. 이제 도달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미지 툴을 통해서 이제 도달한 장기에 있는 어떤 뭐 메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궁 근종 역시 이제 캐테르를 통해서 네. 그 자궁의 근종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제 혈관을 클로즈 시킴으로써 자궁 근종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자궁 근종 원인이 무엇이에요? What causes uterine fibroid? 그리고 흔한 증상 어떤 it's 것이 pretty 있어요? Common? Yeah. What is the symptom? You're right. So it's pretty common. We don't really know what causes it. We do know that it grows a lot when you have estrogen exposure, like when you're pregnant, right? And we know when you're older and a woman goes through the change, the fibroid shrinks because there's no more estrogen, right? But the disease is about affecting half of women over 50 years old. It's a very common problem. And the symptom is bleeding. They have pressure. And some cases, they can have trouble getting pregnant, and it causes back pain. It all depends on how big it is 네. and what's what it's pressing. 네, 그렇군요. 네. 자궁 근종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이제 가임기 여성 특히 네. 이제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네. 자궁의 근종이 커질 수가 있고요. 네. 자궁의 근종이 커지다 보면은 이제 그 생리혈을 네. 심하게 흘린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그 근종이 그 연관된 네. 장기를 네. 눌러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50대의 50% 이상이 네. 이제 파이브로이드 자궁 근종을 네.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흔한 네. 질병입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아까 어떻게 시술을 하신다는 거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explain about the how treat your uterine fibroids? Okay, sure. So the first part of the procedure is like any procedure I do. It's called angiogram. 네. I put the needle into the artery in the groin. Then I put a little tube into the blood vessel going to the fibroid. Then in that tube, I inject these little tiny beads. And the beads float away, and they block the blood flow to the fibroid. And then the fibroid shrinks because it has no more blood. 네. And at the end, we put the Band-Aid. 네. 네. So, 그래서 그 이제 다리를 통해서 네. 자궁 그 가느다란 선을 집어넣어서 네.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정확하고요. 그 자궁에 있는 그 근종에 공급하는 혈관을 네. 조그마한 이제 비즈 같은 것들로 막아 가지고요. 혈관을 폐쇄시키면 거기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궁 근종이 줄어들게 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것도 또한 다리 안쪽에 네. 그렇게 네네. 집어넣어서 네. 네, 그렇게 시술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 시술도 마찬가지로 뭐 4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This procedure, how long this procedure usually takes? Typically less than one hour. And the patient is awake. And they could talk to you, they could watch on the screen. You know, it's not painful during the procedure. 시술 자체는 이제 한 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마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국소 마취, 네, 국소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네. 네, 당일 시술 가능하고요. 네. 이제 바로 예, 네.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혈관 및 방사선과 전문의 필어박 선생님과 케이리 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K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